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신원식 현 국회의원입니다.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또 우리 국방대계인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뭐 서울의 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로 열린 12.12 5.18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12.12 사건은 군사 반란, 5.17 5.18 사건은 내란으로 최종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에 의한 정권 장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된 그것은 대부분 확정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촛불 반역 문재인 X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체당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그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손잡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일 그겁니까? 1985년 10월 경기도 포천의 육군 8사단 소속부대에서 공지 합동훈련이 열렸습니다. 박격포를 먼저 쏘면 보병이 뒤따라 능선을 타고 올라가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부 능선에서 박격포 포격을 기다리던 일병이 폭발음과 함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군이 밝힌 사고 원인은 불발탄. 사망한 병사가 실수로 불발탄을 밟아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당시 부대원의 요청으로 재심사에 나섰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결과는 오발탄에 의한 사망. 군 사망위는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일병이 속한 5중대의 중대장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신 의원은 군 사망위 결정은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허위 결정이라며 대립하는 진술을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없이 취사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부동시로 병역 면제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뭐 예, 그 당시에는 지금 네. 3디옵터가 차이가 나면 부동시로 판정을 해서 네.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이라도 굴절도 검사를 네. 요 건물에 밑에 내려가서 10분이면은 네.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실 용이 없어요? 지금 운전면허 취득 못하지 계단 오르기 정도로 어렵지 네.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부동시를 인정하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왜 그것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3년 전에는 한 보수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랑 춤추면서 안 내려오면 붕짜다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다 붕짜 붕짜다 붕짜